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문경호의 정직한 방송, 신뢰도 높은 방송, 주식구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데브시스터즈 이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데브시스터즈가 한 2년 전인가 엄청나게 시세를 주고 지금 폭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재출시가 된다라는 기대감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이 오늘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에 폭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94억이다. 어마어마하게 고평가죠, 그죠? 이렇게 28.96%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도 오랜만에 터졌어요. 매출액 보시면은 거의 2년 동안 뭐 한 반토막이 나버리고,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완전히 그냥 한계기업으로 가버리는 그런 거죠, 그죠? 적자폭이 상당히 크고, 여기서 반등 나온 흑자폭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유보율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어든 거 알 수가 있고요. BPS 역시도 점차적으로 줄어서 13,286원이다. 그럼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높은 거겠죠. 지금 BPS 계산만 해도 곱하기 5 해도 이거보다 주가가 낮은 거니까요. 그리고 최대주주 보시면은 뭐 컴투스라는 대형 회사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회사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기업 설명회는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죠. 데브시스터즈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당사는 독자적인 IP인 쿠키런을 탄생시킨 아이디어로 해당 IP와 신규 IP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제작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쿠키런 관련된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계속 게임만 만들고 있는 회사다. 이런 거 보면은 NC소프트가 생각이 나고, NC소프트가 리니지 하나만 밀다가 지금 나락을 가고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어쨌든 IP가 게임 사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게임에 대한 매출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IP에 관련된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다. 12억 정도 되더라. 여기 보시면 이게 아, 이 게임을 갖다가 580억이나 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랐고요. 뭐 여기는 2,094억이었네요. 그죠? 어쨌거나 이 게임 자체에 대한 뭐 유료 아이템 이런 결제는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서 또 NC소프트도 상당히 컸다가 지금 아작이 났다는 게 또다시 한번 겹쳐지고 있는 상황. 신작 개발 보시면 당사는 쿠키런 IP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인도 퍼블리싱 뭐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퍼블리싱을 체결했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함께 뭐 엮여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결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액 자체의 상승은 크게 볼 수 있겠으나, 쿠키런 자체가 얼마나 많은 그 호응을 앞으로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뭐 아직까지 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이제 손이 가지 않습니다. 뭐 보시면 최근에 뭐 시프트업이라든지 여러가지 회사들이 또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게임이 겹치잖아요. 사람이란 게 24시간 모두가 공평한 건데 게임만 하다 죽는 사람들도 한 게임만 하더라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리니지에서도 린저씨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리니지를 했었던 어린 층이 성인이 되면서 그 성인들이 소비층이 되어주는 그런 선순환이 있었는데,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확확 들죠. 어쨌거나 재무제표 요거 한번 보시면은 뭐 현금성 자산이 77억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요. 뭐 기타 유동 금액이 뭐 536억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뭐 유보율 자체는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괄 계산 손익성 보시면은 어쨌든 뭐 영업 수익보다 영업 비용이 좀 적게 나오고, 영업 이익이 실제로 81억 정도 존재를 하면서, 그리고 금융 수익도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금융 수익 및 금융 비용 이렇게 보시면은 기타 금융 처분 이익이 이렇게 13억 정도가 반영이 되면서 플러스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금융 관련된 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 데브시스터즈, 뭐 청년 창업, 넥시드 청년 창업 이런 식으로 해서 펀드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게 펀드가 아니라 그 게임 회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들 내부에서도 다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 향후에 어떤 먹거리가 줄어들 거라는 거 예측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 등 이런 걸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이 회사의 지분과 그 다음에 엮여있는 공동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업인 IP 이런 게 쿠키런이죠 지금. 그러면 쿠키런이 아니라 뭐 잘 나가고 있는 뭐 토이스토리 이런 거라고 하면은 뭐 그 완구산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니까 좋을 텐데, 지금 또 운이 딱 좋게 요렇게 뭐 좋지 않은 IP를 가지고 있다가 한 방에 날아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손오공이죠.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완구 회사로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쨌거나 최근에 적자폭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계기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 유보율 보이시죠? 유보율이란 거는 자본보다 지금 납입했던 자본보다 자금이 없다는 얘기고요. 부채 비율 역시도 납입했던 자금보다 부채가 2배 이상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H투자 파트너스 외에 1인이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뭐 형, 좋아질 일은 없겠죠. BPS도 역시나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실업에 바비 인형까지 뺏긴 손오공, 각종 아태에 흔들거린다. 바비 인형을 가진 회사가 마텔이라는 곳이죠. 요 마텔이 바비 인형을 갖다가 국내 판권을 손오공에게 줬었는데, 손오공이 잘 못하니까 마텔이 손오공을 키우기 위해서 최대 주주로 있었던 것도 팔고 나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은 마텔조차도 회생을 시킬 수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텔이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손 털고 나갔다는 거는, 아, 이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2022년 2년 전에 요 손오공과 블리자드, 그리고 MS 관련해서 테마가 하나 떠서 손오공이 엄청나게 뜬 적이 있어요. 손오공이 블리자드의 유통을 맡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한다. 이래서 주가가 뜨길래 제가 그때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장난하는 거냐? 블리자드가 유통을 갖다가 하는 게 손오공인데, 이 유통 채널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바꾼 거다. 그러면은 유통 채널을 쓰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아, 당연히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이 유통에 대한 마진조차도 손오공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떴다가 박살이 난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갖다 판단하실 때는 명확하게 근거 있는 정보를 가지고만 진행을 하셔야지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P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적재산권, 상당히 현대의 그 산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가 판단이 되지 않는 제약바이오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엔터 부분도 제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 판단 자체가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수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비용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1년 동안 120만 원, 뭐한 달에 15만 원, 이 정도면 독서실 비용도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 평생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가입하셔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책을 적어도 8권 이상 보는데, 책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는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견우가 분석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또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 있잖아요. 여기로 수익까지 같이 보시면은 뭐이 스터디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브시스터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신규 출시 기간에 맞춰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출시한다 그러니까 거래량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빵 터지고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미리 매집했던 사람들은 어쨌거나 수익을 봤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투자 방법이 아니다.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갖다 사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되느냐?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데브시스터즈가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뭐, 그, 매수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유사투자자원에서 추천이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변동폭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 물린 사람들 제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끝났다. 왜냐면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떠한 그런 IP적인 부분에서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쿠키론 자체가 뭐 되게 예쁜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뭐 어떠한 그
애들 장난감으로 쓸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애니메이션화 되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올라갔다는 건 다시 한번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장 초기 가격, 그러니까 공모 가격이었던 부근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 지금부터는 구간대에 맞춰가지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 분명히 뭐, 지금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물타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주식을 막 봤던 사람들이 이게 쏙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또 투기성 자금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손실을 갖다가 줄이시는 게 현명하다. 추가적으로 물타기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보고 나와야지 이러다가 여기 다시 물려가지고 인생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는 대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몰빵하거나 투자에 대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패한 투자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와, 돈만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 글쎄요 뭐 투기든지 말든지 돈만 벌면 된다 그런 얘기는 제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불법적인 요새가 있어도 어쨌든 돈만 벌면 돼 이거랑 똑같이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거를 단기 트레이딩 한다는 거는 사실상 뭐 말려드릴 생각은 없는 건데, 왜냐면 그날 정리하고 그날 사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난 돈만 벌면 땡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가족에게 얘기하기도 부끄럽죠. 아, 내가 강원랜드 가가지고 돈 벌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판단을 내리실 때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실제로도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익률을 사람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다음에 성별, 이름 이런 거 아무것도 보내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영업전화 갈 일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단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영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견인 서포터즈 구글 멤버십만 가입을 하셔도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미리 올라간 종목 분석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5천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쓰신다고 하면은 삼겹살 한줄 가격으로 여러 가지 장마감 시험과 회원 전용 동영상, 그다음에 공유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